마이크가 아직 연결이 안 됐네요. 금방 될 거예요, 아마. 아, 마이크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뭐 중학교 1학년인 겁니까? 네. 그래요? 마이크 소리가 약간 작긴 한데 알아들을 정도는 되네요. 오케이. 키울 수 있습니까? 혹시 마이크 소리를? 네. 네, 됐어요.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는 뭐냐면은, 일요일인데 시간 뺏어서 미안합니다. 일단, 쉬고 막 놀고 해야 되는데, 만난 이유는 뭐냐면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지, 아니면 뭘 원하는 건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에게 듣는 것보다 학생에게 듣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어머니랑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현재, 태어나면서 한국어를 했겠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영어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본어도 하고 있어요. 언어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구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관심사나 이런 것들? 네. 뭐 좋아합니까? 뭐 축구나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까? 운동 좋아하는군요. 좋습니다. 운동은 항상 오라요. 선생님도 운동을 항상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축구를 하루에 4게임씩 뛰었습니다. 학교 시작하기 전부터 가가지고는 축구하고, 쉬는 시간마다도 축구하고, 점심시간에 당연히 하고, 축구 정말 많이 했었는데, 성시훈 학생,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자, 영어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말을 해줄게요.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물어봐도 되고. 일단 뭐 고민 같은 건 없어요. 고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 하면서 뭘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인해서. 나한테 배웠을 때 어떠한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것들? 오, 그냥 영어 그 말을 유창하게 잘할 거예요. 아, 그쵸? 난 이래서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이걸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본 게 어머님들 고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게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하게 그냥 내비둬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유튜버 하는 애들 중에 바다포도 먹고 막 100만 찍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될것 같은데 로블록스를 하고 싶다 이러면 로블록스를 하고 내가 생각할 땐 뭐냐면은 로블록스를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데를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딱히 답이 아닐 때가 많은데 너무 공부 쪽으로 치중하긴 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말 유창하게 잘하고 싶다. 이건 100%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말을 아마도 원어민과 교포를 제외하고 나서는 선생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은 영어를 굉장히 많이 많이 써왔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싶다. 이건 돼요. 분명히 돼요. 또 뭐가 바라는 게 있습니까? 영어에 대해서. 뭐지? 그 해외에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그 말을 이렇게 막힘없이 할수 있는. 오케이. 위위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운 친구들은 영어가 이미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솔직히 수업을 딱히 계속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가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제 수업료로 VR 기계를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거 저가형으로 나온 걸 사셔서 렉룸이라고 있어요. 게임 중에. 렉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죠, 뭔지. 여기 가면은 로블록스처럼 게임이 되게 많아요. VR 끼고 하는 게임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근데 이 렉룸의 사용자들이 전부 다 미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렉룸에 들어가 있어도 서버가 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랑 항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난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히려. VR 사주고 아이 저 수업 안 시켜주셔도 되니까 이거 렉룸 같은 거 깔아주고 아이 맘대로 놀게 하시라고 그냥. 애들은 원래 놀면서 배우는 건데 이런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글쎄 이거 볼까? Wait, are you doing? Are you 아, doing? 잠깐만요. 이게 렉룸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진짜 이래요. 게임 자체가 봐봐요. 레그레요. 들어가면 실제로 애들이 이렇게 항상 놀고 있어요. 지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Probably some recreational area. 같이 게임하면서. Can you do solos instead of I'll squads? just go to park. I want to do a will solos try to move. join. I'll try to join. 아이. 이거 지금 VR 게임이거든요. 여기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를 돈을 주고 배울 게 아니라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부터는 이런 식으로 놀면서 배우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도 선생님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영어를 배웠어요.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영어가 4개월 만에 터졌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영어가 안 늘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느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중간에 어머님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애가 좀 놀면서 배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할수 있어요. 아무튼, 됐습니다. 저거 해줄 수 있어요.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말을 막힘없이. 왜냐면 선생님은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요. 유럽에서 주재원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한 2년 살기도 했고, 중국에 있기도 했고, 글쎄, 말레이시아에도 한 1년 살았고, 또 어디 살았지? 중국에서 살았죠, 살기는. 13개국 정도 여행을 해봤고, 해외 사람들이랑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네, 할수 있습니다. 또뭘 바랍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또그 뭐지? 그 학교에서 영어 그냥 뒤처지지 않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사람들 다 100점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어가 되면은 영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영어를 외워야 되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공부하면서 이게 뭔 소용이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 이 생각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한참 먹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쓸데없는 공부를 한게 되게 많았구나.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부터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해요. 안 시키고. 영어 뒤처지지 않게는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두 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 그다음 여기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 근데 이거는 엄마가 원하는 것이랑도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엄마랑 아이를 위해서 둘다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둘을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학생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궁극적으로는 원하지만 아마 이게 더 급할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개다안 놓치고 가져갈 겁니다. 오케이?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좀 걱정되나요? 영어 어때요? 본인은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반에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중간 그 정도. 알겠습니다.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몇 가지만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지 계획을 잡기 위해서 1번 문장을 만들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볼 거고요.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자면은 선생님은
윈윈이 아니면 하지 않아요. 즉,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은, 어느 시점이라도 원하면은 수업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모든 걸다 환불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을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말하면은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내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 없어요.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해봅시다. 우리 같이. 되게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영어가 안 되는 이유. 봅시다. 왜 이렇게 돼 있지? 아이고, 세상에. 지우면 안 되는 걸 지웠네. 자,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자.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모든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 아니다, 그러냐, 이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의 말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리고 영어에는 12개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말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랬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때, 항상 그렇다, 내지는 전에 그랬다, 내지는 앞으로 그럴 것이다. 내지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가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가 있어요. 영어의 12가지 시간에 대한 설명 중에 5가지만 저희는 여기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는 2가지 종류의 문장 구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라는 일반 동사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다, 내지는 내가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15개, 여기 있는 15개, 이렇게 30개가 나오는데 학생이 어떠한 책을 봐도 이 30개 안에 다 들어가요. 문장 요소가, 구성이. 결국 이것만 익히면은 다 읽어낼 수 있고 다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가르친 사람들은 되게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게임 합니까, 혹시 학생? 네. 선생님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보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과로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I like games라는 문장을 만들 건데, 우리는 like의 뜻이 뭐죠? 좋아하나요? 무엇을 좋아하다는데, 그러면 like의 과거형은 뭘까요? 라이크. 그래요, liked. 그럼 like의 과거 분사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 분사라는 거는 동사의 3단 변화가 뭔지를 알죠?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모르면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모르는 모를수록 좋아요. 왜? 모를수록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는 얘기잖아요, 본인한테. 네. 근데 분명히 내가 그걸 있게 만들어 줄 거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요. liked.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에는 세 가지 변화 형태가 있어요. 평소 시제, 그리고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I like games인데, 이거는 뜻이 뭡니까? 뭔 소리예요, I like games?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그쵸? 근데 나중에 엄청 컸어요, 학생이. 그래서 나는 예전에 게임을 좋아했었지 라고 과거 시제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 시제로 이거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만들어 봅시다. I like the games.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발매가 돼요. 그러면은 근데 그 게임은 참을 수 없어. 그건 해야겠어. 그러면은 나는 그 게임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말할 건데, 그 게임이 아니라 나는 게임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바꿔줄 수 있어요? 네. 해봅시다. I will like game. 그죠? I will like games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 시제로 가서 나는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나는 이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까지 할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이건 모른다고 했어요. 넘어갑니다.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틀려도 괜찮은데.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괜찮아요. 틀릴수록 좋아요. 제 수업에서. 괜찮아요. I like games. 오케이. 똑같긴 한데, I like games.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엄청 틀린 건 아닌 게, 일본어는 평소 시제랑 미래 시제, 진행 시제란다. 일본어는 평소 시제랑 미래 시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선 아마 똑같을 수 있어요. 진행 시제가. 자, 그럼 현재 완료 시제. 나는 게임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해왔다. 이 말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오케이. 시도는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오케이. 한번 말해봐. 해보죠. I. I like games every day.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말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뜻은 이해됐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은 외국 친구들도 이해할 거예요. 뭔 소리인지. 당연하지. 그지? 오케이, 이해됐음. 괜찮네. 오케이, 그러면 I like games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다인데 이제 아니다 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게임을 안 좋아한다라는 말할수 있어요? I don't like games. 오케이. 잠시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는 게임을 안 좋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I don't like the games. I 오케이. don't like the games. Alright,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게임을 안 좋아할 것이다. I will don't like you.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도 만들 수 있어요? I don't like. 잠깐만. I 괜찮아요. do liking games. 오케이, 오, ING를 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이 현재 완료. 나는 게임을 좋아해 오지 않았다. I don't like games everywhere. 오케이. 일관성이 있어요. 같은 패턴으로 뭉쳐져 있는데 이러면 고쳐질 때 정말 빨리 고쳐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게임을 좋아하나요? 이런 문장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문문으로. 네. 오케이, 시도해 보죠, 한번. Do I like him? 오케이. Alright, 잘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게임을 좋아했었나요? 이건 어떻게 만들 거예요? Did I like him? 오케이. 잘했습니다. 되게 잘했네. 오케이. 다음. 그럼 질문은 이제 나는 게임을 좋아할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달 이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도해 볼까요? 안 해도 괜찮은데. 해봤자, 하면은 맞출 수라도 있는데, 아예 안 하면은 그냥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볼게요. 오케이. Will I like him? 그래요. 맞았잖아. 이게 맞은 거예요, 이거. 잘했어요. 다음. 현재 진행 시대. 그렇죠.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말이 되겠죠. Do I like games? Do I like games? 이렇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Do I like games every day? 오케이. Do I like games
Everyday. 자, 파악됐어요. 틀린 부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했죠. 틀릴수록 좋아요. 질문 많을수록 좋고, 실수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축구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상대팀의 3대 0으로 완전 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후반 2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4대 3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게임을. 그거 상당히 멋있는 겁니다. 그땐 그랬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잡아줄게요, 선생님이. I like games, 이거 맞아요. 자, 틀린 거 일단 표시를 하고 시작할 건데. I like games, I like games. I like games, 이거. I like 이거. 그 다음에 I don't, 이것, 이거. 그 다음에 이거. I don't liking game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얘네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틀릴수록 좋다.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오래 안 걸린다. 이거 지금 당장 가르쳐 주는데 지금 당장 잡힐 거예요. 네. 가봅시다. 이거는, 이거 맞는데? 왜 이렇게 표시 났지? 이거는 I에다가 비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am, are, is. 이셋 중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예요? I에. 에미요. 오케이. 그러면은 I, am을 씁니다. 그 다음, 동사를 쓸 건데, 동사에다가 ing형을 바꿔줘야 돼요, 이걸. ing로. 그럼 뭐가 될까요? I'm liking. liking. 그 다음, games.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단어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 그럼 여기에서는 I에다가 have나 has 둘 중에 하나 어울리는 걸 골라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Help. have.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가져올 거예요. 3단 변화 중에 세 번째 거라고 제가 아까 말을 했는데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에 지금 힌트가 있죠? 과거요?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다. 3단 변화 아까 선생님 적어준 거 봤죠? 네. 거기에서 세 번째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러면은? 화면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미래 시제. 아니요. 미래 시제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네, 현재 완료. 예, 3단 변화. 동사가 한 번, 두 번, 세번 변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게 과거 분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네. 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과거 분사가? like의 과거 분사. 라이트요. 그래요. 저기 써 있죠. 그 다음에 그대로 나머지 쓰면 돼요. games. 이게 끝이에요. 이두 가지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은. 그 다음에 이것도 고쳐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고쳐줄 건데, I don't like gam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과거는 did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I did not like games. 이렇게 고칠 거예요. do not이 아니라 did not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I will don't like gam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will not이 돼야 됩니다. I will not like games. 네,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칠 거예요? I am liking games에서 not만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I am not liking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도 난만 넣으세요. I have not liking. 예, 끝. 그러면은 의문문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문문 만드는 거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얘가 1번 자리예요. 얘가 2번 자리죠. 1번과 2번을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여기 틀렸죠. 이거. 1, 2번 자리 바꿔주세요. Am I 그 다음에, writing 맞아요. not은 필요가 없죠. 이 상황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얘도 바꿔주세요. things? 전혀. Have I not liked games? 낫은 빼도 돼요. Light game, I like them. 끝. 이건데, 이거를 교과서의 여러 단원에다 나눠 담아놓고 가르치니까 배워도 배워도 까먹어요. 이거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시켜보면은 아마 다 못할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몰라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상태이다. I am happy라는 문장을 조금씩 바꿔볼 건데, 자. 과거 시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죠. I was happy. 그죠? 동사만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럼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네. 해봅시다. I will happy. 아하. 뭔가 빠지긴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 현재 진행 시제. 나는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다. I am shipping. 일단 M은 넣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현재 완료 시제는 나는 행복해 왔다. 그동안. I was happy. 위에 가르쳐 준 거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다한 다음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봅시다. 하나씩 말을 해줄 건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I am happy, I was happy는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이건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요. 이세 개에 대해서 우린 말을 해봅시다. 자, I will happy라고 했는데, 봐봐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I will like games라고 했죠. will에다가 동사 나왔죠. 여기도 동사 나와야 돼요. I will. 그 다음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뭔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동사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동서가 동사 뭔지 모르는군요. 의미요. M, 그죠? M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will은 조동사라고 해서, 동사를 도와줄 조자 써서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도와주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는 원래의 형태, 원형이 돼야 돼요. M의 원형은 뭘까요? 애매원은 원형은 be예요. 그래서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am happy가 아니라 I will be happy가 된다. 그 다음, 여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I에 맞는 am, are, is를 쓰고, 뭐를 써야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이세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I라는 주어에는 뭐가 어울리죠? 애미요. 오케이, okay. M이 어울린다. I am.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동사에다 ing를 붙이라고 했어요. 여기 동사 뭐예요? 해피요. 아니요, 동사는 happy가 아니에요. 여기에 동사는 우리가 비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M이었어요. 근데 원형이 뭐죠? M의 원형? B요. B. 그 다음 ing 붙여야죠. 해핑. being. 아, 그 다음에 그치. happy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I was happy라고 했는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I에 맞는 have나 has 뭘 넣을까요? 여기에다가 해브요. have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3단 변화의 세 번째 거. 걔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거. been입니다. been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넣으면은 happy. 자, not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저희 아까 not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다, 이거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I will. 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아, I am not happy. 오케이, 굿. 다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I was not happy. Very good.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be not happy. 그 다음에? Be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 중이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I am not being happy. 됐어요. 이거 친구들 하나도 모른다니까, 학교 가도. 자, 이거 어떻게 만들 거예요? 나는 행복해 오지 않았다. I have not been happy. Perfect.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의문문. 1번과 2번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해보세요. Am I happy? 맞아요. 자, 바로바로 다음 거. 나는 행복했나요? Was I happy? 다음. 나는 행복할 건가요? Will I be happy? Okay. 그러면 나는 행복한 중인가요? Am I being happy? Okay. 그럼 나는 행복해 왔나요? Have I been happy? 이거 될 상황 아니었는데 한 번에 된다고요. 이해됐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거예요. 이거 학교 가서 애들 시켜보면 아무도 못해요. 왜 난 그걸 아냐면은 상담을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알아요. 영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국제학교 3년 다니고 이런 애들도 못한다.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자, 이거 매일매일 하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잡힙니다. 99단, 44 몇이에요? 16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외웠잖아요. 그죠? 네. 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세상 살면서 99단 쓸 일이 정말 많은데 사람들이 99단을 안 외우고 곱셈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오케이. 이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열 건데 아마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서. 아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하죠. 지금부터 영어로 조금 대화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So, okay. I'll just start speaking English and, so how old are you? I'm 10 4 Okay, you're 14 years old. yeah. Okay, you must be a middle school first grader then. I see. Okay, what time did you wake up today? 9 o'clock. Okay, so you understand. Very good. You woke up at 9 o'clock. Okay, that's good. And what time did you sleep yesterday then? 11 o'clock. 11 o'clock. So you slept at 11 o'clock yesterday. Okay, that's quite early. It's okay. Then,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Minecraft. Oh, you play Minecraft. Okay, there are a few different types of Minecraft games, Minecraft Dungeons, Minecraft Legend. So which one do you play? Mobile Minecraft. So you play Minecraft on your phone? Yes. Okay, I see. Or do you have iPad or do you use your phone to play games? Yes, iPad, but Samsung Pad. I see. So that must be a Galaxy Pad, right? Yes. Okay, tab or pad? I'm not sure, but maybe tab. Okay. I guess your listening skill is okay. So, how many percent do you understand? When I speak, how many percent do you understand now? 19 You percent, mean 90 or 19? 90. Okay, 90%. Okay, that's quite high. I love it. So you can actually learn fast. So what about your English experience? Did you learn English in your academy? Did you go to academy to learn English? No. Okay, then where did you learn English? In
In head, middle school. 오케이, 그 부분만 여기 이제 영어로 충분히 했어요. 자, 어떻게 배웠다고 했죠? 다시 말해줄래요? 한국어로요? 네네네네. 아니, 저 이거 그 인강으로. 아, 영어를 인강으로, 영어 회화를 인강으로 배웠군요. 알겠습니다. 뭐를 얼마나 했죠? 하루에 30분씩. 아, 목표. 오케이. 그 했던 프로그램 이름은 뭐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수학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학 뭐라고 했는데 잘안 들리네요. 중학? 아, 뭐그 중학 인강, 아 중학 영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피킹은 모르겠고 리스닝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거고. 오케이. 선생님이 알고 싶은 부분은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솔직히 다 알겠어요. 지금 상황이 딱 나와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러고 슬슬 오늘 상담 끝내고 저는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말하세요.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 선생님은 그 고향시 안에서 저 여기서 태어났냐고요? 네. 선생님,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사는 거는, 안양에서 오래 살았었고, 어렸을 때, 중1 때까지 살았었고, 그 다음에 고양시로 이사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24살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솔직히 한글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쓴것 같아요. 전체 삶을 따져보면. 왜냐면 외국인들이랑 계속 살고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오케이.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영국 네, 영국 뭐를 물어보다가 이야기가 끊겼네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됐다. 네, 영국 뭐 물어보다가 끊겼는데, 뭘까요? 영국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영국에 그때 며칠 정도 있었지? 선생님, 유럽을 자유여행을 했었는데, 영국에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5일 정도 있었나? 네, 런던에 있었어요. 왜 영국 가고 싶습니까? 네. 아, 선생님은 영국에 5일 정도 있었는데, 런던에 있으면서 자유여행하고, 미술관도 가고, 축구 보고 싶었는데, 경기 일정이랑 맞지 않아서 축구는 못 봤습니다. 축구 보고 싶어서 그러죠? 네. 갈만해요. 솔직히. 영국 괜찮아요. 네. 사람들도 친절했고, 지하철 탔는데 길 잃어버리니까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노부부가. 되게 감사했죠. 영국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음식은 진짜 맛없어요. 진짜 괜찮습니다. 맛없다고. 먹을 게 없어요. 예. 가게도 우리나라처럼 막 편의점 막 새벽에 나가도 편의점 열려있고 이런 게 아니라 10시 넘어서 뭐 사러 나가면 다 닫혀있고 해가지고 한참 걸어서 찾아가면은 이제 영국인들이 하는 가게 말고 이제 막 다른 나라 인종들이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갖고. 네, 뭐 그렇습니다. 할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영국 가서. 영국은 재미가 별로 없었고, 영국에서는 생폴 성당인가? 거기만 좋았고, 그냥 거기 봤을 때 되게 웅장해서 좋았고, 영국은 별게 없었고, 이제 프랑스가 좋았어요. 저 프랑스. 네. 프랑스를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갔지? 비행기 타고 왔나? 아니야. 그 유로스타인가? 해저 터널 이렇게 기차 연결된 걸로 그거 타고 왔거든요. 프랑스는. 예, 아닌가? 라이언에어로 영국 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이언에어는 슬로바키아에서 라이언에어 타고 영국으로 왔었고, 영국에서는 유로스타 타고 밑으로 이렇게 해저 터널로 갔었고, 그래서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는 진짜로 도시 전체가 커가지고는 혹시 막 도시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가까워 보이는데 가도 가도 안 나오는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는 건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에 뻔히 보이는 에펠탑도 한 시간 걸어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진짜. 근데 진짜 규모가 커요. 프랑스는 건물 모든 게다 아름답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도둑도 많고 소매치기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지하철 냄새 나고. 도시 자체는 정말 예뻐요. 근데 에펠타워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바람 불어서 못 올라가는데 기다렸다가. 오케이, 뭐 무튼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선생님 영어가 되니까 자유여행을 막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유럽에서 애초에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때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한국 돌아오기 전에 여행을 했죠. 혹시 미국도 가보셨나요? 아, 미국 안 갔습니다. 안 갔다고 해야 되나, 못 갔다고 해야 되나. 머니까 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멀리. 모르겠어요. 가서 살수 있으면은, 글쎄요, 지금 시점이면 갈것 같긴 한데, 글쎄요, 네. 생각 중입니다. 지금 해외에 살지, 한국에 계속 살지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좀 친구는 현실적인 것들의 질문이 많네. 좋네. 영어를 쓰기 위해서 배울 사람이네요, 딱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제일 최근에 해외여행 가신 게 어딘가요? 제일 최근에 갔던 거는 아마 어딜까 진짜? 모르겠네. 해외를 요 근래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조만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몇달 정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건 이제 나중 일이니까 모르겠고 아직은. 그 전에 근데 언제 갔지? 말레이시아 아니면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도 아니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혹시 그 베트남에서 영어를 쓰나요? 베트남에서 영어를 쓰냐고요? 네. 영어는 어디 가도 써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있다기보다는 영어가 쓰는 나라가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리 어느 나라에 가도 누군가는 영어를 써요. 분명히.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홍콩은 영어를 쓰니까 상관이 없고, 어디 영어 안 쓸만 타이완,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여행 갔어요. 타이완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말을 쓰잖아요. 저는 영어밖에 모른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전 중국말 하지만 거기 가서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 금방 찾아요. 찾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만국 공통어인 거예요. 어딘가엔 분명히 있어요. 금방 찾아요, 진짜 영어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영어는 진짜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영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일단 영어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뭐지, 어디시, 그, 유베스트인가? 거기 뭐 대학원에서도 저번에 갔는데 다 한국 사람 영어 쓰고 있다고 가던데. 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영어 쓰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거를 문법과 회화로 나뉘잖아요, 배울 때. 네. 문법만 한 사람들은 회화를 못해요, 나중에. 이게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회화만 한 사람들은 말을 약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쪽만 한 사람들은 다른 한쪽을 안 하려고 해요. 양쪽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배울 때. 좋습니다. 그렇구나. 영국 축구 보러 가고 싶고. 좋죠. 영국 괜찮아요. 뭐 스페인 이런 데도 가보셨나요? 스페인 안 가봤고, 이탈리안 가봤습니다. 이탈리아도 스페인어도 배울까 해요. 선생님, 지금 일본어 끝나면은 중국어마저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배울까 해요. 언어를 5개를 하면은 호칭이 바뀌어요. 폴리곳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갖고 싶어서 지금 좀 욕심이 납니다. 폴리곳에. 5개 언어를 한다라는 거 괜찮은 거거든요. 할수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하죠. 왜냐면 선생님 중국어 하는 거 보여줄까요?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중국어랜다. 이게 선생님이 쓰는 숙제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고, 선생님은 일본어를 지금 하잖아요. 공부를. 230, 6일 차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일본어예요. 이걸 전체를 보면 여기 스탯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총 들어있는, 플래시카드에 들어있는 카드 개수가 9977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아직 7,109개를 못 봤어요, 선생님은.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근데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카드가 329개이고, 이미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카드가 2,539개예요. 이거를 한 거를 보여주자면은, 선생님은 아예 읽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예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어를 시작을 했어요. 독학으로 네. 혼자서. 이거 뭔 소린지 알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읽을 줄도 몰랐는데 지금 읽는다니까요. 이거는 아타라시이 비루 노 겐세츠가 하지마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건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아타라시이 비루노 겐세츠가 하지마타. 맞잖아요. 우와. 이거 외운 거예요, 선생님. 그냥 문장 전체를. 몇 개를 외웠다고요? 아까 2300몇 개라고 안 했는데 3000개 정도 되는 걸 외웠는데 다. 나오 아메 노 바이 와 중시 데스. Now, 아메노 바이와 주시데스. 이거는, 게다가, 비가 오는 상황에는 중지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Moreover, it will be cancelled in the event of rain. 이렇게 돼서, 예, 맞췄어요. 이것도. 이건 데루라고 해서 뭘 꺼내다, 아니, 나가다가 된다, 이게. 내루. Go out, leave.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력이란 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볼때 필요한 거 기억력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본인 기억력 좋은 편입니까? 어때요? 기억력 좋은 편은 아닌 것 좋은 편은 아니구나. 그럼 게임할 때 혹시 좀 반응 속도나 이런 거 좋습니까?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같아요. 네, 그런 거좀 좋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방식이 다른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은 앉아서 뭘 자꾸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자기가 굴러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후자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서 뭔가를 배우는 걸 쉽지 않아 해요. 왜냐면은 말이 안 돼. 배우는 게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쓸데도 없는 것도 되게 많이 가르치고. 근데 이런 학생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잖아요. 그럼 날아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쪽 케이스긴 한데. 근데 굳이 미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할수 있는 것들 한국에서 다할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외웠던 숫자 하나 말해줄게요. 도현, 소나, 아파, 그다음에 다나. 저는 숫자를 8개를 이렇게 외웠어요. 도현은 2, 1, 소나니까 3, 4, 아파니까 9, 8, 그다음 다나니까 2, 4. 이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외웠거든요. 사람 이름으로. 기억의 공전이 뭔지 모르죠. 네. 이걸 설명해 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 안 해줄게요. 근데 어쨌건 간에 본인이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 있죠. 네. 그거 외울 거 되게 많죠. 네, 많아요. 그거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보면 답답해서. 왜 그걸 공부를 그따위로 하나? 네.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봐봐요. 어떻게 2539개의 문장을 그냥 머릿속에서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외웠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돼요,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 전화번호 외웠어요? 네, 외웠어요. 그거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보다 뭐 많은 긴데. 네, 많은 그러니까 잊지 않을 정도로 보면 외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잊지 않을 정도로면 하루에 100번이에요, 하루에 1000번이에요, 하루에 10000번이에요. 그걸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결정해줘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아까 봤죠? 선생님 이거 보여줄 건데, 봐봐. 이거,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모르겠다. 재물 자자인데, 투자 같아요. 아마 던질 투자의 재물 자자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도시 도시. 투자. 맞는데, 기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Again, 다시 하자 버튼, Hard, 어렵다 버튼, Good, 괜찮다 버튼, Easy, 쉽다 버튼이 있어요. 저는 틀렸으니까 Again 누를 건데 이러면은 Again을 누르는 순간 이 프로그램이 아, 너 이거 모르는구나 하고 그러면 금방 또 자주 보여줘야겠다. 이걸 결정을 해서 그걸 보여줘요, 금방. Easy를 누르면은 나중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외워야 될 것들을 싸그리 다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매일 반복만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앙키라고 해서 이거 안내를 제가 보내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니까 시간 쓸데없이 쓰지 말고 내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폴더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과목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수학, 영어, 국어, 국어. 뭐 과학, 사회. 그거를 폴더를 하나하나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그날 배운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맨날 반복하면은 그럼 잊어먹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시험 볼때 시험 공부하죠. 네. 막 머리 아프게 막 뭐야 며칠 동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 끝나면 아, 다 했다 하고 다 잊어먹잖아요. 네. 근데 다음 시험에 그거 플러스 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0만큼 공부했으면 다음엔 120, 다음엔 140 쭉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먹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예.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냥. 본인만 알고 이렇게 하세요, 치사하게. 얼마나 좋아요.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머릿속에 있는데 뭐하러 해. 오케이,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이것도 쓸 거고. 선생님은 그러면 이걸 숙제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걸 하나 해볼까? 이거 하나 해보면은, 그거 합니까, 혹시? 교과서 외웁니까, 학생? 시험 보려고? 한 번씩 외워요. 뭐, 그것도 안 외워요. 왜 선생님 이거 다 만들어 줘버려요, 그냥. 이런 식으로. Insects, birds, and monkeys are responsible for much of this noise. 이게 교과서 문장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한 단락. 그냥 단락이 아니라. 이게 뭔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곤충, 새, 원숭이와 이 소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오네요. 이걸 반복하면 교과서를 굳이 외웠네 만에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공부를 왜 해, 도대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깔짝깔짝 보는 거예요. 안 잊어먹을 만큼만. 네.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또 궁금한 거는 그 뭐지? 서울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데 공부 지금을 반에서 어느 정도 해야 제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는 기준이니까, 서울대 공부 안 해도 갈수 있을 텐데, 별로. 나중에. 왜냐면은 지금 인구 분포가 워낙에 줄어가지고, 대학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 관련 반에서 1등 해야죠. 그래도 그때 가서도 경쟁은 거긴 있을 거니까. 근데, 반에서 1등 하세요. 왜 하면 되지, 왜? 네. 그거 되게 쉬워요. 그냥 안 어떻게?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되게 쉽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지. 네, 또뭐 있습니까? 서울대 가고 싶어요? 뭐갈수 있으면 가고 싶죠. 그치? 그쵸? 좋은 대답. 오케이. 자, 또뭐 있습니까? 질문. 그거는 이제는 없는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용적인데 되게 좀 집중돼 있는 친구구나. 좋아요. 난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맞아. 쓸데없는 거 말고 진짜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이 부분 요약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릴 건데,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리스닝이 되니까 수업하는데 막힘이 없겠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